언제까지 계셔요? 예, 모레 갈 겁니다. 전 고대 동양사학과 나왔습니다. 동양사? 예. 아, 그러면 뭐 역사예요? 하나씩. 예. 이준열사 순국 100주년, 해안일사 100주년을 금년에 맞는데요. 맞이하는 그 소감을 말씀드리면, 100년 전 우리 선조님들이 결국 실력이 좀 부족하셨습니다. 부족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지기 자, 반박자도 쉬지 말고 질문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럼 너는? 그럼 나는?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지금도 당하고 뺏기고, 미래도 당하고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 지킬 수도 없고, 정의도 차지할 수 없고, 평화는 도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주년에 돌아가신 분 기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해암일사 100주년에서 우리 대표들이 해외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기념관이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에 좀 더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셔요. 근데 나는 내 카메라에 지난주에 일본 사람이 15명이 왔었는데, 그 카메라는 안 맞는데 어떡하지?